현재 시각이 10시 32분입니다. 오늘 위로 올라가다가 아직은 5일선에 걸리면서 꼬랑지를 달고 있고, 이쪽도 꼬랑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건 5일선 박스를 쳐보면 알죠. 이게 아직 빠져나간 주가하고 60포인트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쪽 한번 볼까요? 이쪽은 빠져나간 주가하고 아직 코스닥도 19포인트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5일선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끌어내리면서 꼬랑지를 달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이 장은 어제부터 우리가 얘는 이제 의미 있는 반격이 시작된다. 반동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에 어떤 변곡이 나타날 때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항상 여러분 참조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반동을 시도하는 이유. 그죠? 뭐였을까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해답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환율에 있었습니다. 환율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내려가죠. 사실 여기 요 올라가는 요 빨간 날, 요 날, 이미 요 날부터 저희는 벌써 달러 인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미국 주식을 많이 하죠. 뭐 저희 방송 한 번에도 들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진짜 엔비디아의 대주주는 반농담 반진담 저희 회원들이 엔비디아 대주주들입니다. 정말 제가 미국 갈때 엔비디아 주총할 때 진짜 이걸 모아서 갈수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 대주잖아요. 그죠? 벌써 570달러입니다. 우리가 저 밑바닥에서 매수해서 500달러에서 혼자 항상 보일 때 그때도 이렇게 앞으로 1년 후가 궁금하다. 아니, 3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궁금하다 했던 주식이 바로 이 주식인데 그 이후에 570달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로 일부를 바꿔두는데 얘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엔비디아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게 미국의 경착륙. 이거는 현재 이제 물고 나간 거죠. 저런 형상이라면. 이건 당연히 현 상태에 연착륙이 올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여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현재 주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진짜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주가의 흐름이 얘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경기의 경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없애버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저희 회원들은 미국 주식을 하면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저기서 잡아들였습니다. 이틀 연속 내려갔으니까 인버스 올라가겠죠. 그럼 이 달러가 계속 약세장세일까요? 아직 그건 아니죠. 그 얘기는 그럼 지금 주가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죠.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이게 올라가도 역시 위에서 매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직 얘가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고 하면은 얘는 분봉을 상방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이 이렇게, 20이 이렇게 올라가야 다시 상승다운 상승 20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얘가 하락다운 하라고 20 아래잖아요. 얘가 20 위에 올라가려면 분봉은 상방을 줘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얘는 그래도 위에서 막혔기 때문에 환율이 얘가 50원 달이 본다 그랬거든요. 얘가 어바웃 1350 어디 근처에 얘가 두드려 맞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때 막히는 건 맞지만 이제 내려갈 때는 자연적인 저가 매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지금 시장이 달라진 점이 이제 일방적으로 얘가 내려가진 않는다. 올라갈 때 매물 받는 건 당연한데 얘 내려갈 때 자동으로 매수가 된다 있다. 왜? 그건 어제 연결광이 바로 환율 때문이다. 내려갈 때 얘가 달라진 이 부분들은 환율 때문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가서 당연히 탑에 중심에 있는 종목군단들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오늘 미국 증시에서 뭐가 굉장히 강했냐면 TSMC가 오늘 탑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예상치보다 좋다. 그래서 이 TSMC가 급등을 주고 반도체 속수가 급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이것이 고스란히 국내 시장에 전달되고 또 오늘 애플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와 연결된 종목군단들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면서 애플 관련된 종목군도 일부 올라가고 있고 TSMC의 이 후각을 받은 종목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인터플렉스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내려올 때 베팅하시면 되겠죠. 덱선, 덕산, 테코피아도 오늘 굉장히 강하죠. 그럼 이런 것들도 밑으로 내려갈 때 저가 것 매수 플레이가 가능한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매매 플레이를 구사하시면 된다. 그때 뭐 올라갈 때살 필요 없습니다. 내려갈 때 보시면 됐죠. 조정받았던 제조반도체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네페스 뭐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우스도 조정받았다가 다시 비트스부터 올라가고 있고요. 네오스 뭐 이런 것도 워낙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QRT 밀리의 소재,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것도 뭐 여전히 오늘 무게중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미마드츠도 내려갔던 저점 매수가 있겠죠. 얘도 마티가 밑에가 마틴 존인가요? 그 다음에 HPSP 역시 실적 호전주에서 올라가고요. 가온칩스도 이것도 밑으로 보합권 이하로 내려오면 저점 때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배팅률을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종목군단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하락 조정 봤을 때는 저가 끝에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봇축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은 좀 조정받고 있죠. 결국 얘들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 전략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전히 꾸준합니다. 신고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인터플레스 여기 굉장히 강하게 위로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밑으로 조정받지만 저가 끝에 매수가 있습니다. 엔캠은 계속 뭐 신고가 돌파하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조정받던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웍스가 오늘 강합니다. 지트파도 올라가죠. 원전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엠노도 이틀 연속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밑에서 여기 예비관심주로 이렇게 넣어놨던 종목군단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명단 계속해서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강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명단을 공개하니까요.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다분히 TSMC, 그 다음에 애플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기중심에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전체 시장의 모양은 올라가면 두드려 맞죠. 당연히. 두드려 안 맞을 수가 없죠. 두드려 맞는 건 맞는데, 얘가 두드려 맞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는 두드려 맞더라도 이제는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더라도 얘는 내려가면 저점 매수가 자동으로 쏠릴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환율이 한숨 돌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환율 때문에 얘가 시장이 이제 내려갈 때 저가 끝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올라갈 때 매물도 있지만 내려갈 때 매수도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 그래서 최악의 고비는 지나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 올라갈 때 여전히 싸움은 치열할 겁니다. 왜냐면 모양을 만들려면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 모양 만들기 때문에 계속 혼조함서 볼까 싶다. 다만 분명히 현재 주가는 이제 일방적인 하락에서 저가 끝에 매수가 들어온 영역으로 바뀌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환율의 그 중심이 있고 환율이 올라갈 때 똑같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 중반이니까 중반 직고에서 두드려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